오피암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피암프는 회로 설계 분야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빌딩 블록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쯤 해서 오피암프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1960년대에 킬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40년대쯤 돼가지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놈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저마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40년대쯤 돼가지고 50년대쯤 이게 실용화가 됩니다. 그죠? 실용화가 됐다기보다 아무튼 디바이스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디바이스가 만들어지면서 60년대에서부터 진공관은 서서히 없어지면서 트랜지스터가 나오게 되고, 이때서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모빌리티, 얼마나 쉽게 기기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이 40년대, 50년대에 사람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60년대 들어와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군사 경쟁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발달된 부분이 어느 분야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경쟁한 분야. 이 분야예요. 이 분야에 해당되는 기계는 뭐예요? 응? 컴퓨터? 컴퓨터. 또 뭐가 있어요? 트랜지스터. 또 미사일. 미사일은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SSL인가? 미슬. 미슬. 이 스펠링 찾아봐. 미슬 어떻게 되지? SI가 더 SIL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SSIL이? 찾아봐요. 미스. SSIL이. 여기 하나 들어가네. 미슬. 또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답이 아직도 안 나오는데. 뭐가 있을까요? 둘이서 경쟁을 막 하면서 우주. 우주항공, 비행기. 나는 비행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에 한계가 여기라니까. 컴퓨터하고 트랜지스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목공학과에서 사람 구하는 것도 가서 들으라 그러고, 저쪽에서 인문사회계열 쪽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들으라 그러는 이유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려면 여러분들 지식을 조금 더, 두뇌를 조금 더 개방을 해야만 돼요. 어?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비행기라고 하는 놈이 나오고 우주항공이 나와서 그때 우리나라랜다. 미국이 달나라를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내가 8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미국에 한번 가면 그걸로 끝이야. 아, 못 와. 비행기 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응? 근데 요새는 뭐, 아무 때나 막 오대. 가면. 응. 그만큼 모빌리티가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서 기계에 대한 모빌리티도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놈이 70년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활성화가 되면서 이때서부터 이제 IC화 되는 경향들이 있게 되면서 이때서부터 뭐 가볍고 뭐 얇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초경 박막 시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C화를 열 때 가장 기여를 한 놈이 뭐예요? 오늘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오피암프예요.
오피암프를 만들어 놈으로 해서 ICU화로 가는데 징검다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쭉 지금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오피암프를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에 공부했던 거지, 그지? 근데 이거의 중요성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만큼 ICU화를 하는데 기여를 했던 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그 자체가 기능이 굉장히 기존에 있던 기능보다는 획기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런 오피암프라고 하는 것이 70년대에 나왔는데,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우리 교수님이 이 주먹만한 오피암프를 갖고 와서 이게 오피암 이게 미국에서 새로 나온 오피암프다 이렇게 구경을 이렇게 들고서 보여주셨어요. 무지무지하게 비싸. 그러니까 너네 만들지 말고 보기만 해라. 이렇게 하고선 보여주셨다고. 이거 한 두 배쯤 됐었어, 오피암프가.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741. 그때 그게 741이었어요. 741, 741 시리즈가 나왔던 그 오피암프였는데,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오피암프를 지금은 전부 다 이제 CMOS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실험하는 그 오피암프는 BJT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오피암프이지만 바깥에서 봤던 기능은 우리가 뭐 인풋 두 개, 출력 하나, 뭐 바이어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똑같지만 안에 내부 구조는 BJT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것은 CMOS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와서 칩을 만들고 뭐 회사에 가서 칩을 만들 때는 전부 다 이 CMOS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 알겠죠? 그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런 저 모빌리티가 중요해지고 기기가 작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기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돈은 어디서 벌었냐? 메모리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 하나를 100만 개 놓으면 1메가가 되는 거고 10에 90개 놓으면 1기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반복. 별것도 없는 기기라고. 그렇지? 트랜지스터 하나, 캐패시터 하나. 그거를 쫙 붙여놓기만 하면 메모리예요. 이거는 기술도 아닌데 돈은 이게 벌었다고.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배팅을 잘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최고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컴퓨터,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쪽이 사실은 기술인데 우리는 이쪽에 대한 기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이 너무 편중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공부를 좀 해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고, 삼성이고 뭐 어떤 반도체 회사이든지 간에 이쪽을 키우고 싶어서 애를 되게 많이 쓰는데 아직 미국이나 이쪽이랑 경쟁이 좀 되지를 않아서 이쪽은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든지 컨트롤러 쪽으로 기술이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돈 버는 놈은 따로 있어. 이거. 그 옛날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이 동부에서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양반들이 여기 살았어요. 이쪽은 순 사막이잖아, 사막. 그죠? 서부. 이쪽에 캘리포니아, 이쪽에 아리조나, 뭐 뉴멕시코, 텍사스 뭐 이렇게 있는 동네. 이쪽은 순 소위 말하는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살았었는데 갑자기 소문에 여기서 골드가 나온다. 골드는 스펠링이 골드지. 금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금 캐러. 그죠? 금을 캐러 막 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서부 영화가 만들어 서부 영화의 배경이 그때인데 이쪽으로 이제
막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금 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광산이 과연 돈을 벌었냐?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긴 벌었어. 몇 사람만. 그러나 금 캐러 갔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돈을 못 벌었다고. 누가 돈 벌었을까? 어? 청바지 만드는 놈이 돈을 버는 거야. 삽 만드는, 부삽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이거라고, 메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첨단을 따라가는 게 있고, 돈을 따라가는 게 있고, 멋을 따라가는 게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따라갈 건가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떤 취향에 의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추세를 잘 보고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야. 나는 뭘 하지? 대학원을 가야 되나? 유학을 가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그냥 집 앞에서 슈퍼마켓이나 할까? 어? 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암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쭉 추세를 따라서 전자공학을 보면서 와 오피암프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오피암프는 일반적으로 투 스테이지 오피암프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투 스테이지 오피암프라고 하는 것은 게인을 갖다 이렇게 오피암프라고 하는 건 증폭기예요, 그죠?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호를 크게 하는 게 증폭기죠. 근데 신호를 크게 하는데 신호를 갑자기 크게 하면 노이즈가 너무 많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처음에 어떤 신호를 두 배 내지 세 배로 하고 그 다음에 열 배로 하고 그 다음에 백 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신호를 증폭을 시켜야. 그 내가 관심 있는 신호를 필요한 레벨까지 증폭을 시킬 수가 있지 갑자기 100배로 팍 시켜버리면 그 신호 자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노이즈까지 한꺼번에 증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적으로 안 좋은 신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단으로 나눠서 여기에 한 5배, 여기에 한 20배 정도 해서 100배 정도 되는 증폭기를 얻는다든지 뭐 여기 10배, 여기 50배 해서 500배 정도 되는 증폭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2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1단 증폭기, 2단 증폭기에서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그런 구조를 제일 많이 쓰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당하는 증폭을 한다는 것은 요점에서의 임피던스, 요점의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응? 임피던스가 응? 거기에 저거는 어떻게 돼? 증폭 현준이 응? 게인은 얼마야? 여기에서의 게인은 얼마야? 응? AV라고? 그게 얼마냐고? 강규, 이강규, 얼마야? 효빈이 어디 있어? 뭐라고? A1 곱하기 A1? 요즘에서의 개인.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뭐에 비례해요? 개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GMRD. 네? GMRD. 강규. 알겠어요? 모른다 소리 하면 안 돼. 너 면접 보러 가서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잘리는 거야. GMRD를 몰랐어? 그러지 않았잖아, 그지? 네. 뭐에 비례하냐면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에 비례해요. 그래서 게인을 크게 하려면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요. 임피던스를 크게 해야 된다고. 근데 임피던스를 크게 하는 단자를 단자에다가 전압 이득이 생기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와서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아웃풋에서는 그 신호를 내가 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 신호를 보고 싶은데 이걸 보려고 그러면 여기의 임피던스가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 임피던스도 높고 여기 임피던스도 높지. 그래서 바깥에서 와서 거기를 딱 만지면 뭐 어떻게 돼? 임피던스가 확 줄어들어. 손으로 여러분들이 증폭기를 만들어 놓고 출력단에다 손을 뜩 갖다 대면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게인이 확 줄어든다고. 맞죠? 이걸 갖다 대면 딱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일을 내가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쓰냐면 이걸 쓰는 거야. 이게 뭐예요? 버퍼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하고 여기는 두 개가 아이솔레이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은 내가 여기 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놈은 계속 춤을 춰.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이놈이 춤추는 거를 계속 볼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이걸 보려고 그러면 이놈이 춤추던 거를 딱 멈춰버린다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1단, 2단 버퍼 해갖고 이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증폭기의 구조가 됩니다. 알겠죠? 어? 근데 그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무엇이냐 디퍼렌셜 스테이지가 되고 요거는 그냥 인버터가 돼요. 커먼 소스 인버터가 되고 요거는 에미터 팔로우, 에미터가 아니고 뭐지? 소스 팔로우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퍼렌셜 스테이지 여기가 A1. 여기가 여기 있는 요 트랜지스터 요 두 개로 인버터를 만들어서 A2 하고 요 끝단에다가 이제 버퍼단을 만드는데 버퍼는 그냥 뭐 에미터에서 소스에서 출력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생략을 해서 1단 증폭기, 2단 증폭기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1단과 2단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아까 내가 요점에서의 게인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강규는 모른다고 그랬고 또 효빈이가 엉성하게 대답을 했는데 GMRD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 그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이걸 외워갖고 와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게인이 얼마야? 그러면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고려대학교 순 나쁜 학교 아니야? 비싼 등록금 받고 GMRD도 안 가르쳤다고 그러면? 응?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려고 그러지를 말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튼 GMRD라는 개인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RD라고 하는 놈은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병렬 저항 출력 임피던스의 병렬값일 거고 GM이라고 하는 거는 요 트랜지스터의 GM이에요. 입력 트랜지스터의 GM으로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GM값은 GM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커런트라고 하는 놈은 2분의 1 mu C aux W over L에다가 VGS VTH의 자승이라는 식을 기억하죠? 그래서 GM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커런트를 VGS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이거 미분할 수 있겠죠? 미분해가지고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GM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 트랜지스터 MOSFET의 GM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갖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최소한도 이렇게는 얘기해야지. 커런트를 전압으로 미분을 한 건데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화의 단절이거든. 응? 그래서 GM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의 파라메터에 의한 AV를 구할 수 있고 A2는 여기에서의 게인이니까 여기에서의 GM 트랜지스터 여기 입력 트랜지스터가 어떤 거냐 하면 요거죠. 응? 입력 트랜지스터 요거의 GM에다가 요거의 요거와 요거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맞죠?
맞죠? 자, 두 개 방정식을 가만히 봐봐. 뭐 달라? 트랜지스터 구조는 좀 다른데 식은 어때요? 똑같진 않지. 번호가 다 다르지. 어? 비슷하죠? 두 개가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전압, 출력전압은 어떤 형태의 출력전압이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프리퀀시에 대해서 전압 이득을 보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더 빠르게 떨어지는 시스템도 이렇게 있겠지만 이거는 unstable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stable 해요. 이렇게 돼, unstable과 stable의 차이는 phase에 관한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도 있기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게인이 뚝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소리예요. 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만 우리는 수식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스테이블한 시스템만. 근데 요 점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 요 점은 뭐죠?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죠? RC분의 1에 해당되는 점에 의해서 요 점에 의해 가지고 폴이 생기게 되고 요 점에서부터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로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폴을 이쯤에서 만나가지고 또 떨어지고 세 번째 폴 만나서 또 떨어지고 그런데 뭐 세 번째, 네 번째 폴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동네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된다고 그랬냐면 요놈하고 요놈이 요놈하고 요놈이 두 개가 비슷한데 결국엔 요점에서의 임피던스와 요점에서의 임피던스가 비슷하다. 그래서 요점하고 요점이 지금은 많이 벌려놨는데 실제로 가만 내버려 두면 많이 비슷해. 많이 비슷해. 많이 비슷하다는 소리는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위상이 가다가 180도로 확 바뀐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꺾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벌려놓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슬루 레이트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슬루 레이트는 출력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루 레이트는 어떤 사람이 아마 이 슬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했는데 슬루 레이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기 좋아서 슬루 레이트라는 파라미터로 이제 회로의 특성을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슬루 레이트는 디지털 하는 쪽에서 많이 설명이 됐었는데요. 디지털 회로에서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얘기는 이런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 걸 빠르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S자승 플러스 AS 플러스 BS, AS자승 플러스 BS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B자승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 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
이게 A값하고 C값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회로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RL, C값이 이 값하고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들인데 이 값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허수가 나오지, 허수가. 허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허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 사인이 나오지, 사인이. 그죠? 사인이 나와서 여기서 사인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좋으냐? 아니면 이게 좋으냐? 종욱이, 고종욱, 고종욱. 알았어? 주병천. 어디 있어? 어떤 게 좋아? 어, 이거랑. 너랑 어떤 거 살래? 아래 거 살래? 또, 주호, 박주호. 이거 결석이 이렇게 많어. 전준영, 출석을 안 불러서 그런가? 준영이. 왜 거 살 것 같아? 천명옥. 네. 내가 질문을 좀 바보같이 해서 그런데 뭐, 너 같으면 뭐 살래? 저도 위에 거 살래. 위에 거 살래? 그때 다르겠죠? 네.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에 따라서 사실은 웃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빨라요. 빠른데 언스테이블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느려요. 근데 굉장히 스테이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주로 예를 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폰스를 가지면 좋겠고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있어도 빠른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이 스피드 여기에 요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슬로우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출력단에서의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 출력단의 전압이 캐패시터에 얼마나 여기 전압이 얼마나 빨리 시간에 따라서 변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려내보내는 전류가 여기에 있는 캐패시터를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하고 똑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쓰자면 여기 바깥에 있는 그 출력단에 붙어있는 캐패시턴스를 전류가 얼마나 빨리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그 비율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출력단으로 200마이크로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정도의 슬로우 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캐패시턴스 값을 얼마 정도로 붙여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실제로 회로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봐도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여러분들 상사는 야 그래서 캐패시터를 얼마로 하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슬루레이즈 얼마고 슬루레이즈의 정의가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터 값을 얼마로 다루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 캐패시턴스 값이 얼마고 나한테 지금 줄 수 있는 전류가 이 전류라면 그리고 슬루 레이스를 얼마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면 캐패시턴 값은 내가 얼마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마이크로암페어의 약 캐패시턴스 값이 아니 슬루 레이스 300볼트 퍼 마이크로세크면 1마이크로세크당 300볼트로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긴 하는 거죠. 캐패시턴스 값이 얼마 정도가 될 건가 계산을 해보면 0.6 피코 정도의 캐패시턴스가 되겠다. 근데 0.6 피코를 만들려면 면적이 꽤 커야 돼요. 실리콘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면적을 더 줄여야 되려면 야 너한테 0.6 피코를 만들 만큼 캐패시터를 만들 만큼 면적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더 작게 하려면 슬루레이스로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전류값을 더 줄이든지 늘리든지
다른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캐피시턴스를 다른 테크놀로지로 만드는 캐피시턴스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야 0.6이 아니고 0.3밖에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나 못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럼 이거를 줄여? 그럼 이것도 같이 줄이든지 아니면 이걸 늘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할 때는 항상 정답이라고 하는 게 없어. 항상 바뀌어. 항상. 지금은 이 상태를 택하지만 내일은 딴 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기술 개발이 더 되면 다른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90년대쯤 돼서 국가로부터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를 받아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갖고 가서 감사를 받는데 내 실험 결과가 너무너무 좋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내가 짠 알고리즘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개발을 했습니다. 옛날에 1초에 한자 정도밖에 읽던 것을 지금 내가 1초에 10자의 한자를 쫙쫙 한글을 읽어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발표는 해서 박수도 받고 상도 받고 그랬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컴퓨터 스피드가 빨라진 거야.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컴퓨터 스피드가 빨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쫙쫙쫙쫙 올라가. 응? 감사하는 사람들은 결과만 보잖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한자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10자를 읽네. 내년 되면 한 50자 읽겠습니까? 글쎄 뭐 돈만 더 주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더 읽겠지. 그러니까 항상 정답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OPAMP가 가장 간단한 OPAMP가 되겠는데 이런 OPAMP를 설계를 할 때 보면 아, 여기 이제 여기에 폴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폴이 있을 것 같다. 이 두 개의 폴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점에 대한 설계, 트랜지스터 구조를 어떻게 하고 뭐 다리를 좀 더 갖다 붙여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회로 설계를 해야 될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아무튼 요점에 있는 폴하고 요점에 있는 폴 때문에 이 점에서 봤을 때 개인이 가다가 주파수에 어떤 주파수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가 되면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세 번째가 되면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때 세 번째를 만나기 전에는 이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폴과 두 번째 폴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폴을 만나면 45도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90도가 떨어지겠죠. 두 번째 볼 만나면 여기서 또 90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1이 되는 그 점에서의 페이즈 마진 180도보다 몇 도만큼 덜 떨어졌냐 하는 그 페이즈 마진이 45도 정도는 돼야 이 시스템이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4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로의 설계를 하는데 뭐 캐패시터를 어떻게 하고 트랜지스터 사이즈라든지 전류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여기다가 예제가 어디 나오나?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 세컨 폴이 여기쯤 있게 되는데 요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항상 위험한 거죠.
오실레이션을 할까 안 할까 달랑달랑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더 안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폴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옮겨오면 개인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겠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가 돼요. 그래서 개인을 좀 손해보더라도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쪽 폴을 이쪽으로 쭉 옮겨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개인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만큼의 많은 응용 가능 영역을 버리고 시스템을 안정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폴을 이쪽으로 쭉 옮겨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가 요 값이 뭐라고 그랬죠? RC분의 1. 그래서 R 값을 크게 하든지 C 값을 크게 하면 이게 쭉 이쪽으로 옮겨오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R 값을 크게 할까? C 값을 크게 할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개가 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C값을 크게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냥 그렇게 택한 거야. 그게 쉬우니까. C값을 크게 하는데 C를 크게 하려면 면적이 많이 손해를 봐요. 그렇지? 어? 면적을 손해를 보는데 면적 손해를 최소한도로 유지하게 보기 위해서 밀러 이펙트를 사람들이 밀러 이펙트를 쓰자. 이렇게 된 거야. 밀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입력단에서 봤을 때 캐패시터 값이 몇 배로 크게 보이죠? A배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피코 아까 같이 0.6피코가 필요로 한데 면적이 0.6피코를 만들 만큼 면적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게인을 10배가 되는 증폭기에다 그 캐패시터를 연결을 하면 0.06피코만큼의 면적을 가지고선도 0.6피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요단과 요단과 요단 사이에 여기 게인이 있잖아요. 이게 GM 곱하기 RD죠. 그 게인 사이에다가 여기다 캐패시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점에서의 폴은 RC인데 RC지 C값이 여기에 붙여놓은 C 때문에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RC에서 C값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리로 가겠지? 오케이? 이쪽으로 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폴을 만나자마자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주파수의 여러 이용 가능한 영역을 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근데 문제는 요점에서는 옮겨가느냐? 요점에서도 옮겨가요. 여기서 캐패시터를 이쪽에서 봤을 때 캐패시터는 이게 A배만큼 커 보이지만 여기에서 이쪽을 봤을 때 이 캐패시터는 어떻게 되죠? 밀러 티어럼에서 어떻게 돼요? 어? 거의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옮겨가기 약간 옮겨가는데 별로 옮겨가지 않아요. 거의 그대로 있어요. 거의. 네? 거의 그대로 있어서 그러나 이쪽으로 쭉 옮겨놨기 때문에 시스템이 많은 영역에서 안정되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내가 지금 설명한 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네. 종찬이. 네. 어딨지? 이해해? 진짜요? 창이? 한창이? 야, 이 추석 불러야 되겠다. 이 허정모? 네. 정모 어딨어? 어. 이해하고 있어? 네. 그럼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회로를 이제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등가 회로를 간단하진 않지만 제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흔히 쓰는 방법으로 했던 것이 등가 회로를 그려서 어떻게 해요? 등가 회로를 그려서 노달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그죠?
그 등가열을 이걸 등가열을 그리면 보세요. 이거 디퍼렌셜 스테이지로 해서 뭐 복잡한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RC로 등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버터에 대한 등가열로 RC로 등가열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캐패시턴스,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사이에서 이 캐패시터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가 회로, 이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등가 회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excellent. 풀 수 있으면 super excellent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아 저건 내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리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excellent.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근데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되게 복잡하고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은 알죠. 답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 형태로 나와요. 그렇죠? 이 등가 회로를 푼다라는 건 뭘 푼다는 거야? 개인. 결국 구하려고 그러는 건 개인이에요. 개인. 그죠? 개인을 구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의 노달 이퀘이션, 여기에서의 노달 이퀘이션 해가지고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 KCL을 적용을 하면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입력단, 출력단과 입력단 사이의 관계식. 여기에 V-in. V-in과 V-out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길고 긴 식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디노미네이터예요. 이쪽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1 플러스 AS 플러스 BS의 자승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조건에 따라서 이 값들 보세요. 여기서 보면 1 플러스 AS 플러스 BS의 자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근은 어떻게 되지? 불러봐. 2B분의 마이너스 A 4B 이렇게 되죠? 그러면 B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수가 될 수 있죠? B가 뭐예요? 이거야 B. 이 값이 커지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A 값이 네거티브가 되면 A 값은 뭐야? 이 값이 만약에 네거티브가 되면 어떻게 돼? 이게 플러스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시간에 보여줬던 다리가 왕창 부서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0으로 보기에는 없어요. 그렇게 믿고 엔지니어들이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팩트가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팩터가 그 회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못 보는 것 뿐이지.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게 탁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이 안 됐다. 기계가 노후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결론이야. 더 좋은 결론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 그 식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P1과 P2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P1과 P2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오피암프를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서의 게인, 여기에서의 게인, 여기에서의 게인을 크게 하는, 크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쪽 이렇게 있는 인버터를 갖다가 조금씩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어요? 어떤 형태로 바꿨죠? 봐봐. 송재우. 재우. 네. 게인은 어떻게 되지 일반적으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GN 곱하기 RD. Rout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이걸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크게 하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크게 했어요? 사람들이? Rout을 크게 했어요. 이걸 크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Rout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캐스코드를 했단 말이지. 캐스코드를. 맞죠? 그래서 캐스코드 회로로 갔는데 캐스코드를 가고 나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됐어요? 스윙을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스윙을. 그렇죠? 네. 스윙을 조금밖에 못해.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막 굴려. 어떻게 하면 캐스코드를 쓰기는 쓰는데 스윙을 옛날같이 손에 안 보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이 회로를 보게 되면 트랜지스터 한 놈이 있을 때 트랜지스터의 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트랜지스터의 조건이 있죠. 트랜지스터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해야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하려고 그러는 데는 조건이 있죠. 게이트에 있는 전압과 드레인에 있는 전압의 관계가 있죠. VGS-VTH가 VDS하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야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 맞지?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에서도 그 식을 잡아먹어야 되고 이 트랜지스터에도 그걸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티지를 이렇게 스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전압도 필요하고 이 전압도 필요하게 되니까 전압이 자꾸만 이렇게 쭉 내려가고 싶은데 그라운드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출렁거리고 싶은데 이 전압은 기본적으로 잡아먹어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찌그러져요. 잘려요. 신호가 잘린단 말이죠. 디스토션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로를 약간 바꿔가지고 트레시홀드 전압만큼 이득을 저기 트레시홀드 전압만큼 이득을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트레시홀드 전압이라고 해봐야 0. 몇 볼트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보다는 트랜지스터가 또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 면은 또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왔는데 뭘 시뮬레이션 한 거냐? 아, 그래서 여기 이걸 보세요. 이 그림이 이거 어저께 밤에 한 거라 그림을 이렇게 요거는 지금 요렇게 커런트 미러 요렇게 커런트 미러의 구조고 여기서는 커런트 미러 구조가 여기하고 여기에다 전압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의 전압이 여기에서의 전압보다 훨씬 더 밑으로 많이 내려와도 괜찮다 하는 그 얘기 아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1.7V까지 이게 뭐 이거 바뀐 거 아니야? 아,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VS에서 최소
VX에서 최초의 전되기 위한. 아, 여기 이제 1.5V까지 여기다 잡아줘야 되는 거고, 요 네. 회로는 0.87V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스파이스 파일도 이거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파이스 인풋 파일 있지. 아, 그래요? 아,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스파이스 프로세스 파일이 어디 거야? 하이닉스 거야? 삼성 거야? 그 영상 YMS 영상 공장인데 이게 지금 라이센스가 저희 연구실만 이제 잡혀 있는 거라서. 그 학생들이 스파이스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죠? 이게 지금 케이던스 오버캐드 약간 그쪽에 생방돼야 스파이스를 이제 하려면 이걸 소스를 이제 다 빼줘야 되거든요. 각 주행 값이나 뭐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스파이스 파일을 잘 들여다보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알 수가 있거든. 그 프로세스하는 비밀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로부터 이제 연구 과제를 하면 그 파일들을 받는데 그 파일들을 바깥으로 오픈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그 파일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파일을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다른 퍼블릭에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알아서 학생들한테 스파이스 파일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이거 스파이스로 돌려보라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0.7V만큼의 이익을 본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뮬레이션 아웃풋이 되겠는데 시뮬레이션 리절트가 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컴펜세이션 캐패시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폴이 이건 without cap 저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쪽 폴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뭐라 그럴까 그 phase margin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파이스 파일을 보게 되면 스파이스 파일이 아니고 여기 폴 값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P1 값이라고 하는 놈은 P1 첫 번째 단에 있는 폴, P2는 계산 안 했나? 아, P1만 계산을 했구나. P1 값은 이렇게 RC분의 1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여기 잘 봐. 여기에서 P1 값인데, RC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의 R값이죠? 병렬값이죠? 네.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어? 계산을 하면, 요 전류값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계산 될 거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캐패시턴스 값은 요 캐패시턴스가 몇 배만큼 크게 보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니까 요거의 게인이 얼마냐 하는 걸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R1, C1 해서 여기 R1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 두 개의 레지스턴스 값 출력단에서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두 개 트랜지스터의 출력 임피던스의 병렬값 그 다음에 C1이라고 하는 값 첫 번째 단에 붙어있는 캐패시턴스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로드 캐패시턴스가 된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손으로 계산한단 말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그렇죠? 세 번째는 만들어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세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트랜지스터로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70, 이 프리퀀시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3dB 포인트를 만나는 요점에서 보게 되면 그 주파수가 173kHz에서 만난다. 는 게 오메가 RC분의 1이 173kHz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컴펜세이션 캐패시터를 집어넣었어요. 컴펜세이션 캐패시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C값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달라지겠지. 여기에 있는 이 캐패시턴스하고 여기 있는 이 캐패시턴스하고 뭐가 달라지죠? 이거가 달라지죠. 맞지?
이만큼이 달라지기 때문에 RC분의 1에서 C값이 확 늘어나니까 아까 여기쯤 있던 이 폴이 이쪽으로 쭉 옮겨왔어요. 그죠? 이게 옮겨온 게 보이지? 여기 173kg에서 14.7kg로 옮겨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캐패시터 값이 거의 10배 됐단 소리예요. 맞죠? 거의 10배만큼 옮겨갔잖아. 맞죠? 이만큼 옮겨갔어요. 그래서 유니티 게인 밴드 위즈가 요점인데, 유니티 게인 밴드 위즈에서 페이즈를 재보니까 176도. 이건 보나마나 오실레이션. 파워 딱 집어넣으면 오실레이션 해요. 오실레이션 하든지 파워를 딱 집어넣으면 출력이 그라운드에 가서 딱 붙어버리든지, VDD에 가서 딱 붙어버리든지 출력이 안 나옵니다. 거의 100%. 이거를 하면 페이즈 마진이 180도에서 약 50도만큼의 페이즈 마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Approximately. 손으로 계산한 건 안 나올 것 같나 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억지로 만들자면 이 전류값 얼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야, 나는 VDD가 3V야. 우리 부서에서는 VDD는 3V만 써. 그리고 너한테 줄 수 있는 커런트는 100마이크로 이하야. 그러면 3V에서 100마이크로 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얼마야? 전력이. 아씨, 그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냐? 300마이크로와트를 너한테 줄 테니까 오피암프 계산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최소한도 얼마 이상은 동작해야 돼. 면적은 얼마야. 다 이렇게 규격을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니까, 아, 100마이크로를 줬으면 전류를 어떻게 흘리지? 여기에 30마이크로 흘리고 여기에 70마이크로 흘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30마이크로 흘리면 여기에 저항값, 여기에 저항값 나와요. 맞지? 여기에 GM값도 나오겠지? GM값 나오죠? 그 GM, 여기 첫 단에 게인이 얼마? 폴이 얼마? 또 여기에 70마이크로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 RD값, 여기에 RD값. 또 요 트랜지스터의 GM값.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아, 여기에 폴이 얼마? 그럼 주파수가 얼마다? 근데 주파수 영역을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동작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뭘 쪼아야 되나? 캐패시터를 더 늘려야 되나? 줄여야 되나? 이걸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메타를 여러 개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프리덤이 커지는 거고, 나는 한 가지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면 프리덤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복잡할 것 같지? 한 달만 쪼으면 다 도사가 돼, 이거는. 회사에 가든지 대학원에 와서 한 달만 뒤통수 맞아가면서 배우면 금방 다 도사가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